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아젠다 세미나 2023 플랫폼과 산업과 1등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윤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양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플랫폼의 혁신 가치를 이어가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동 주최로 함께해 주신 세분 의원님의 축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분 의원님 모두 바쁘신 의정 활동으로 인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서면으로 축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께서는 생성형 AI로 인한 대전환을 앞두고 신구산업 갈등에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을 경계한다며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사회 전반의 혁신의 가능성을 확산시키면서도 기존 산업과 관련 종사자들 역시 신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님께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신산업이 성장 적기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플랫폼이 사회 전반의 혁신을 확산시키고 신구산업 종사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께서는 플랫폼이 기존 산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수 있음을 인식하고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새로운 윈윈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한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세분 의원님 환영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영집 센터장님 역시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통해 그 환영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최 센터장님께서는 크고 작은 플랫폼 모두가 각자의 시장에서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순기능과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제에 이어서 학계, 산업계, 정책 전문가 의견을 듣는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발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님께서 플랫폼과 산업 갈등을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순천향대학교 곽규태입니다. 반갑고요. 앞에 인사 말씀 같은 것들이 없어서 시간이 약간 세이브됐다고 사회자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원래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한 5분 정도 더 써도 괜찮다면 2시 한 40분 정도까지 좀 준비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제 제목은 플랫폼과 산업 갈등, 뭐 쟁점과 과제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연구를 수행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연세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과제가 지금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여러 선생님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좀 준비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국내외적으로 뭐 지금 오래됐습니다.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 이뭐 용어를 뭐라고 칭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플랫폼 갈등, 디지털 플랫폼 갈등, 플랫폼의 뭐 사회 경제적 갈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상당히 있는데 뭐 중요한 아무튼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플랫폼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유발된 갈등이다. 이런 어떤 맥락의 의미들은 내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생존권이나 직업, 그다음에 산업의 어떤 쇠퇴 이런 모든 것들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격렬하고 거세고요. 이 업종이 어떠한 특정한 업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다른 업종으로까지 전이 되면서 사실 뭐 모든 전 산업 분야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인한 갈등의 소지들이 사실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초기에는 뭐 공유 숙박업이나 운송업 같이 정부 규제가 비교적 심한 산업에서 이러한 갈등의 양상이 대단히 좀 심했다라면 2020년도 이후에는 뭐 그런 산업의 뭐 이런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뭐 구분도 없이 의료, 법률, 교육 등 뭐 전문직이 종사하는 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아시겠습니다만 산업의 변동이나 문명의 변화 과정에서 갈등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반드시 뭐 없는 상태로 돌려야 된다거나 이런 논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갈등이 가진 어떤 순기능적인 기능과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다 같이 이렇게 균형되게 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갈등이라는 것이 산업 갈등도 마찬가지지만 적절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경쟁을 더 건전하게 유발시켜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실제적인 어떤 혁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은 역사와 그다음에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온 바입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재반 갈등들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 어떤 요소들하고 깊숙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시기가 약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전환 시기잖아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변화의 속도나 방향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체되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러한 갈등을 미리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지금 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플랫폼 생태계 안팎에서 파생되는 갈등에 대해서 학문적인 어떤 연구나 학문적인 어떤 조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학 분야, 경제학 분야, 경영학 분야에서 일부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상을 말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그게 어떤 타이폴로지화 돼가지고 유형화되거나 이론화되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현실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들하고 기본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나 혹은 플랫폼 스타트업 비즈니스 이거를 통해서 유발되는 다양한 산업 갈등, 경제적 측면의 산업 갈등, 이 갈등들이 어떠한 내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갈등이 유발되는 어떤 맥락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관리하거나 중재하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구조화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좀 착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향후에 발생 가능한 플랫폼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를 높여서 갈등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 문제 두 개를 잡았습니다. 또 디지털 플랫폼 갈등은 어떤 특성을, 어떤 내용적, 맥락적 특성을 보이는가? 이걸 첫 번째 연구 문제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플랫폼 갈등은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두 번째 연구 문제로 잡았고, 그 다음에 RQ1-2와 RQ2-2는 일종의 상호작용 효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에 따라서 RQ1이나 RQ2의 효과가 어떻게 그게 조금 약간 차이를 보일 것인가? 이거를 약간 좀 시차를 둬가지고 추가적인 연구 문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문헌 연구 결과는 대충 넘기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정의, 개념, 그 다음에 상거래에 있어서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논의에 있어서 플랫폼의 유형 구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서 많은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유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타다나 우버 같은 서비스가 어떠한 플랫폼의 유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갈등의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걸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논의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플랫폼에 대한 유형 기준을 하나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양한 기준 속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2009년도에 부드로하고 라카니의 어떤 기준이 학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약간 응용해서 2분류, 3분류, 4분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랫폼의 유형화를 많이 하거든요. 이 유형 분류의 기준의 특징은 그 플랫폼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통제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게 한 축이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공급자나 이용자의 자율성이 얼마나 높냐 낮냐, 이게 어떤 하나의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X축, Y축에다 그려놓고 플랫폼을 유형을 구분해 봤을 때, 예컨대 부드로와 라카니는 플랫폼이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면서 모든 이용자들의 거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합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극단에서 가장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다면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 그 중간 지대에 제품 플랫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통합 플랫폼과 다면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의 통제력과 외부 참여자의 자율성, 이 근거에 따라서 플랫폼의 유형을, 비즈니스의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3종 KPMG에서 지금 2019년도에 나눈 4분류 방식도 나름대로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드로하고 라카니의 2009년도에 논문의 방식을 그냥 거기다 하나 정도를 더 추가한 어떤 모델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갈등은 플랫폼의 비즈니스 특성에 기인을 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겠지만 플랫폼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은 예전부터도 많이 회자되어 왔던 어떤 요소들입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독과점 시장, 쏠림,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키핑, 정보 흐름의 통제, 그 다음에 거래 정보의 왜곡 가능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자회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직접 거래 비즈니스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예컨대 유망한 기업의 스타트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할 경우에 갈등의 어떤 고조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으면 예전부터 회자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많은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지만 그 비즈니스의 속성상 부정적인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측면들의 요소가 결과적으로는 플랫폼의 갈등의 요소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갈등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행정학이나 경영학에서 바라보는 갈등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제 그걸 요체를 해보면 갈등의 개념은 이해관계의 충돌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 이해관계의 대립. 그런 면에서 보자라면 지금 현재 디지털 플랫폼 갈등 혹은 플랫폼 갈등을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어떤 조작화를 해본다면 디지털 플랫폼의 생태계 안팎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의견, 원칙 등의 충돌이나 대립, 이 정도로 뭔가 그걸 유용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할 어떤 그런 플랫폼 갈등은 사실은 어떤 정보 사상적 갈등이나 노동의 갈등 이런 요소로 뭔가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 산업 간의 갈등, 기존 산업 간의 갈등, 이걸로 치환되는 것처럼 경제적 갈등, 비즈니스적 갈등에 조금 약간 국한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X와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은, 동료들은 2021년도에 디지털 플랫폼 생태관을 구성하는 어떤 주요 경제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에 네 가지 컴포넌트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금 가장 그 왼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고요. 플랫폼 운영 사업자 바로 옆에 보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이용 그룹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공급자도 이용자고 소비자도 이용자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의 바로 밑에 보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신규 비즈니스를 론칭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공급자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공간에서 없었던 새로운 어떤 혁신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앙트레프리너라는 어떤 지위를 거기다 부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는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디바이스나 통신을 제공하는 경제 주체들이 또 저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X가 구분하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주체들 외에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경제 주체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시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편입되지 않은 전통의 주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전통의 공간에만 존재하고 디지털 공간에 포섭되지 않은 주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나 예컨대 공적기관 역시도 지금 현재 이 경제주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의 갈등을 이해를 하려면 이들끼리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개 그룹은 당연히 서로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체들이지만 이들 간에만 갈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경제주체 안에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의 경제주체들하고도 여전히 갈등이 많이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연구진이 한번 따져봤더니 다양한 이해관계자 경제주체를 번호를 매겨서
누구와 누구가 충돌해가지고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나 이런 걸 따져봤더니 대체로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 플랫폼 생태계에서 서로 이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생태계에 편입되지 않은 전통적인 주체와 플랫폼 경제 주체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예컨대 만약에 디지털 유저라고 얘기를 하면은 같은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디지털 유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플랫폼과 유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전통 사업자와 여기에 있는 4개 사업자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갈등의 유형화를 그다음에 이해하는데 또다시 도움이 될 만한 또 하나의 얘기는 갈등의 발생 요인에 따라서 구조적인 이익 갈등이냐 기능적인 이익 갈등이냐 이런 거를 따져보는 어떤 논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갈등이라는 얘기는 사업에 대한 업역,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역에 대한 어떤 침범 자체를 불쾌해하는 세력과 침범하려는 세력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능적 갈등이라는 거는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이익의 배분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심각하게 불만을 삼는 경제 주체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갈등의 유형은 지금 현재 구조적 갈등과 기능적 갈등의 어떤 요인들이 지금 플랫폼 갈등의 유형에서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가치 갈등보다는 이익 갈등의 어떤 목격이 성격들이 지금 현재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 갈등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 정보나 게이트키핑이나 뉴스 콘텐츠나 뭐 이런 거에서는 많이 회자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익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회자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갈등의 유형을 또 하나 또 생각해 보자라면 그게 하나의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로컬 갈등인지 아니면은 그 로컬을 또 넘나들어서 국제적으로 뭔가 그게 지리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갈등의 유형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고 갈등의 원인에 따라서도 다양한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갈등의 유형화 작업에 대해서는 행정학이나 경영학에서 예전부터 사실은 일정 부분의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거기다 좀 플랫폼만 사실 갖다 붙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보면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갈등의 유형 1과 2의 관점에서 조금 약간 바라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폼 갈등의 원인. 아까도 말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갈등의 하나의 원인, 인자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한 거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효과나 쏠림 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지위가 약한 이용자 그룹, 이용자 그룹에는 아까 말했지만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지위가 약한 이용자 그룹은 직간접 경쟁 관계가 확장되거나 그 경쟁 관계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이르기 때문에 더 많이 갈등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플랫폼 갈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된 원인은 우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 상황, 이걸 통해가지고 비대면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한편으로 플랫폼 운영자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지고 새로운 신규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생태계 외부 요인들에 따라서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된 측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앞으로도 지능정보 기술이 더 고도화되고 생성형 AI까지 지금 현재 논의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플랫폼으로 유발되는 직간접적으로 의도치 않았으나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갈등들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아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갈등이 그러면 이전 시대의 산업 갈등하고 어떤 게 다르냐? 대체로 이전 시대하고 지금하고 같은 부분은 갈등 이면에 일자리와 생계의 위협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진짜로 막 여러 시위의 어떤 수준도 상당히 격화되어 있고 대단히 대규모로 이제 그런 어떤 스트라이크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갈등의 특성에 있어서는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연관 분야의 사업을 뭔가 신규로 진출할 경우에 갈등의 강도가 확연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냥 제3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플랫폼 앱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로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할 때 갈등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적인 서비스가 예컨대 등장을 했을 때 기존의 현행법에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그 서비스를 예컨대 새롭게 정의하지 못할 경우 이럴 때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사업자들은 이미 많은 규제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없는데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는 거기에서 뭔가 사각지대에 있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형평성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상당히 갈등의 수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 모델과 갈등 모델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균형 모델은 아닙니다. 갈등을 비정상적인 걸로 간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갈등의 형태를 적절하게 살펴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좋겠냐, 거기에 대한 해법을 어떤 마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균형 모델보다는 당연히 다분히 좀 갈등 모델에 조금 가까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구 문제 2번에 이제 논거가 되는 이제 갈등 관리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볼 건데요. 갈등 관리는 정의를 하자라면 갈등의 역기능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순기능적인 요소를 최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갈등의 편익이 갈등의 비용보다 높아지도록 관리하는 기법을 갈등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갈등은 비용보다 편익이 높아지게끔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학 분야의 박준 박사가 이제 연구한 거에 따르면요. OECD 회원국의 사회 갈등 지수가 10% 하락할 때마다 국가별 1인당 GDP가 7%가량 증가한다라는 실증 분석 연구도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산업적, 경제적 관점에서 지금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 관리에 경제 주체뿐만 아니라 학계,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는 부분 같습니다. 갈등 관리의 기법적인 차원에서 세 가지 측면의 차원은 법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적을 해결하는 방식, 참여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건요, 법 제도적 접근 방식이 좋은데 특히 사법적인 접근 방식이 매우 좋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법 제도적 접근 자체가. 그래서 법 제도적 접근 방식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법적인 어떤 그런 해결 방식이 너무나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보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ADR,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식들을 사법적인 절차에 준해 가지고 뭔가 적용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접근의 방식은요, 사법적인 그런 접근의 방식하고 다릅니다.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이 결국 불만 있는 거는 돈의 문제잖아요. 그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해 주거나 배분의 방식을 효율화시킴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접근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경제적 이익 조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되시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기대 수준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동기만 가지고 이런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비경제적 요인들까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 접근을 하나만 써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 대단히 지금 현대에는 많이 없다. 세 번째, 참여 거버넌스적 접근. 가장 이상적인 접근인데요. 가장 이상적이면서 가장 교과서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잘 보기가 힘든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가장 요원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갈등 관리 접근은 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진행하거나 한 가지를 하거나 두 가지를 믹스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아마 주요 방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조정 주체에 따라서도 갈등 관리의 유형이나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들끼리 뭔가 합의를 보는 방식. 그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는 합의나 조정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공적기관, 정부나 법원이나 이런 것이 개입해가지고 관리하는 방식. 아니면 제3자가 뭔가 중재해가지고 관리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에 따라서 조정 주체에 따라서도 갈등 관리의 유형이나 그 성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가 갈등도 신속하게 해결하고 객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 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갈등을 둘러싼 지금 재판의 갈등 관리 기법에서 제3자에 의한 관리는 잘 목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그 다음에 갈등 관리 유형 전략을 논의함에 있어서 갈등 발생 시점이나 이해관계 명확성에 따라서 언제 갈등 관리에 들어가는지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전적으로 갈등을 공론화하면서 갈등을 관리해 갈 것이냐 아니면 갈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발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거기에 조정을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갈등의 요소가 보일 때 공론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갈등을 관리해 들어갈 것이냐 이런 세 가지 기법들이 시점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선호되는 플랫폼 갈등 관리의 접근 방식은 제3자나 뭐 사전적 공론화 이런 방식보다는 사후적 갈등 조정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4분의 3 정도가 사후적 갈등 조정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관리 유형이나 전략을 이해함에 있어서 갈등 이해 당사자들, 갈등 당사자들의 태도에 따라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또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쟁형, 협력형, 타협형, 회피형, 수능형 다섯 가지 유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에 따라서 갈등 관리의 어떤 방향이나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설명한 이론들입니다. 플랫폼 갈등 관리의 기조는 여러 가지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고 갈등의 성과는 당사자들의 이익 플러스 그 사회의 경제적 어떤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이 갈등 관리의 기조를 어떤 식의 원칙을 잡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구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등 관리의 논의를 자꾸 하다 보면 국지적인 논의에 함몰돼가지고 그 특수한 지역적인 상황의 논의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비즈니스가 글로벌 환경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 갈등 관리에 대한 패착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성과를 또다시 그게 좌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갈등 관리의 어떤 유형이나 전략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갈등 관리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 관리가 잘 되면은 뭐 당사자들이 일단 만족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갈등 관리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예컨대 그 갈등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된 거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관리나 평가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대체로 보면 합의안이 만들어졌는지, 합의안이 이해관계 당사들한테 수용되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합의안이 여전히 지속 가능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갈등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됐는지 완전 해결됐는지 불완전 해결됐는지 사실 여러분 대단히 저거를 평가하거나 따지기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해결됐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용 분석을 조금 해보니까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체로 플랫폼 갈등은 해결 안 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해결 안 된 채로 뭔가 찜찜하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갈등의 상태를 0으로 만드는 게 관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게 사회적인 비용보다 사회적인 편익이 높아지는 단계까지만 유지하면서 가는 게 저희의 갈등 관리의 목표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이상향인지를 조금 더 그거를 생각하면서 갈등 관리에 대한 어떤 접근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했고요. 복수 사례 연구. 사실은 뭐 2인이나 나머지 그다음에 스테이크가 말한 사례 연구 방법론에서는 멀티플 사례 연구를 할 경우에 사례 수가 10개를 넘으면 사실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사례 연구도 사실 10개 이내로 하는 경우도 일반적인데 발주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조금 힘들지만 사례를 좀 늘려보자 그래서 저희가 복수 사례 연구로 한 20개의 사례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20개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사례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고찰보다는 사례 결과의 약간의 일반화 이런 걸 좀 시도해보자는 차원에서 도구적 사례 연구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사례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전문가 인터뷰를 2회 거쳤고 그다음에 문헌조사 결과를 중간에 두 차례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20개의 사례를 발주처와 협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년 이내 대체로의 사례는 최근 8년 이내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잡았고요. 국내 사례 10개, 국외 사례 10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등의 사례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신규로 뭔가 그게 론칭이 되면서 발생한 갈등의 사례로 국한을 했고요. 사회적으로 뭔가 상당히 심각한 파장이나 언론이나 정부의 개입들 이런 것들을 뭔가 유발한 사례들로 저희가 잡아서
그런 어떤 사례들을 2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사례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종별로 섹터별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보니까 금융, 부동산, 공유 서비스, O2O 서비스, 그다음에 쇼핑이나 유통, 그다음에 지식재산이나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그다음에 기타 전문 지식 서비스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눴고요. 산업의 섹터를 산업의 섹터마다 국내 사례 2개, 해외 사례 2개 이 정도를 선별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례 연구를 하는데 활용된 분석 요목은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연구 문제 1번하고 연관이 되는 갈등의 원인이 뭔지, 갈등의 맥락 특성이 뭔지, 그거를 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내용적 범위의 1번, 연구 문제 1번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갈등 관리나 조정 메커니즘에 관련된 건 연구 문제 2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일종의 상호작용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 문제 1번, 2번에 상호작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분석 요목을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저것들을 한번 섞어서 질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연구 결과를 한번 요약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 1과 관련해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갈등의 원인과 특성을 살펴봤더니 플랫폼 비즈니스의 갈등의 원인과 특성을 살펴봤더니 원인으로 봐서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온 거는 일단 20개 사례 중에서 다 저희가 봤더니 업역 분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안 나누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 영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다. 우리 영역에 대한 어떤 진입 자체를 거부한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이 일단 상당히 원인으로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았던 거는 규제 불평등. 신규 비즈니스는 예컨대 규제를 안 받거나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데 기존의 사업자들한테는 너무나 막대한 어떤 규제를 거기다 가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이런 것들이 뭔가 갈등의 유발인자로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업역 분쟁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익 분쟁의 요소하고 서로 이렇게 결부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집단의 갈등을 유형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인 이익 갈등이 기능적인 이익 갈등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업역 분쟁이 이익 배분보다는 조금 더 갈등의 요소들을 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분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영역에 플랫폼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는 어떤 그런 산업군이나 기업군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업종에 따라서 조금 약간 달랐습니다. 예컨대 공유 서비스나 금융부동산, 전문지식 서비스의 경우에는 업역 분쟁의 어떤 그런 갈등 동기 요인들이 좀 많았고 미디어 콘텐츠나 쇼핑 배달 유통은 업역 분쟁의 요소에 대해서는 그다지 컨선이 많이 없었는데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어떤 컨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업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은 많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갈등 이해관계자 속성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 경제 주체에 편입된 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대체로 봐서 가장 많이 빈번한 이해관계로 갈등이 많이 나오는 어떤 이해관계는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그룹, 특히 이용자 중에서도 공급자 그룹 간의 갈등의 이해관계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과 플랫폼을 미이용하고 있는 집단들, 그들 간의 어떤 갈등 관계들이 대체로 많았는데 특별히 플랫폼과 플랫폼을 미이용하고 있는 집단 중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완전히 불참하고 있는 집단들, 다시 말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비즈니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전통의 업종과 신규 플랫폼 업종이 진입하는 영역에서 갈등의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갈등 관계자의 디지털 혁신 여력, 대체적으로 갈등 관계자들은 그럼 갈등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 이해 관계자들은 디지털 혁신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냐 그렇지 못한 사업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3분의 2 정도는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3분의 1 정도는 디지털 혁신 역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 관계의 복잡성, 플랫폼의 통제력이 낮은 경우에 갈등의 복합성이 오히려 높은 사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플랫폼 통제력이 높은 플랫폼에서는 플랫폼이 통제력이 높다는 것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용자 그룹을 완전히 매개하면서 거래를 시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갈등 관계 복합성이 오히려 복잡성이 낮았습니다. 플랫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힘이 세면 갈등 관계 복합성이 상당히 낮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힘이 만약에 약하면 참여자의 자율성이 높으면 오히려 갈등 관계의 복합성이나 복잡도는 더 단위 올라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플랫폼은 갈등의 범위나 갈등 원인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확대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대체적인 사례에서 3분의 2 정도의 사례는 그 지역 내에서의 갈등으로 그냥 그게 회자되거나
이제 지역 내 갈등으로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3분의 1의 경우에는 글로벌 사례, 그게 약간 갈등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어떤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서비스들하고 뭔가 유발되면서 연관된 갈등 사례의 경우에는 그게 지역적인 범위에서 지리적인 범위에서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 2번과 관련돼서 갈등 관리 특성과 파급 효과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20개 사례에서는 주요한 갈등 관리 접근 방식으로는 법 제도적 접근 방식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접근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법 제도적 접근 방식에는 사법적인 어떤 접근 외에도 ADR적인 접근까지를 다 포함한 어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접근이나 시민 뭐 참여 거버넌스적 접근이라는 것은 그냥 명목상으로 있는 것일 뿐 사실상 많이 활용되는 접근 방식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등관리 대응 전략에서는 대체적으로 사전적으로 뭔가 대응하기보다는 갈등이 터진 후에 사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국내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갈등의 해결 유형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는 타협형 방식과 경쟁형 방식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보면 타협형이라는 것은 약간의 손해를 보고 이해관계자들이 약간의 손해를 보고 타협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지금 보면은 또 나오는 협력형이라는 거, 협력형이라는 거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정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유형을 만약에 도달하려면 어떤 방식이었냐? 대체로 가장 많이 선호된 방식은 이해관계자 쌍방이 서로 간에 손해보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은 있는 타협형 방식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다는 것들이고요. 경쟁형은 서로 유리한 이해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지금 해결에 도달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순위로 경쟁형 방식이 많이 선호되는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의 조정 주체로는 정부나 법원처럼 공적 기관이 주도해서 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중에서 공적 주체는 정부나 행정부가 가장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법원이나 사법부, 국회 입법부 순으로 조정에 많이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자에 의한 갈등 조정 건수는 사실상 20개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갈등의 개입 시기는 아까 말했지만 대체적으로 갈등이 발생한 후에 접근되는 어떤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관리의 파급 효과. 대체적으로 갈등 관리라는 게 봉합이 되려면은 갈등 관리 봉합이 되기 위해서 공적 기관은 최종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책을 도입하거나 그게 절반의 사례,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이게 절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정책 조정 없이는 이 갈등 사업자들의 어떤 갈등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 조정의 결과. 여전히 갈등이 그러면 지금 어느 상태일까요? 정부가 그렇게 정책 조정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갈등이라는 게 다 봉합되고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았고요. 여전히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관계자는 불만족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전체 20개 사례 중에 4분의 3 정도였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결 자체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용화 분류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요약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갈등의 어떤 특성이나 그 다음에 갈등 관리의 어떤 양태들을 지금 현재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이 결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유형화를 시도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형화를 하는 이유는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 너무나 자잘한 어떤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특징적인 결과들을 조합을 했을 때 갈등 관리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어떤 관리 도구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방식을 한번 저희가 제안을 드려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나온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갈등의 원인이나 쟁점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 이익 갈등이 기능적 이익 갈등보다는 높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와바리 우리의 영역 자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이익의 공정한 배분보다는 조금 더 갈등의 원인이 되는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어떤 구조적 이익 갈등이나 기능적 이익 갈등은 업종에 따라서 상당히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관계 특성으로 봤을 때는 거래관계가 상당히 다양할수록 다시 말해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할수록 갈등 발생 이해관계가 많아져서 복잡도는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예컨대 플랫폼의 통제력이 낮은 플랫폼에서 갈등 관계의 복잡성이 의외로 높은 경우가 많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갈등 관리 접근 방식과 대응 전략으로 보면 다양한 중재자가 조정자가 참여해서 중재나 협상이나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을 하는 이상적인 참여 가버넌스적인 접근의 어떤 그런 방식들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갈등 관리 접근 방식으로는 대체적으로 공적 기관에 의한 법 제도적 접근이 거의 다수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었고, 대응 전략으로는 사전에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뭔가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선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등 관리의 성과 및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갈등 노력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수정됐지만 결과적으로 4분의 3 정도의 갈등 사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경우 갈등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갈등이 계속해서 활화산처럼 터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적절한 수위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 변화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 변화를 함에 있어서 규제 정책을 만들며 있어서 신고 사업자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하고 그 방향들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갈등의 특성을 한번 유형화를 해보고 관리 방식을 한번 유형화를 해보기 위해서 4분면을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플랫폼의 통제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플랫폼의 통제력이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에 Y축으로 보면은, 구조적인 어떤 문제 갈등인지, 기능적인 갈등인지, 거기에 성격에 가깝게 4분면을 한번 배열을 해봤고요. 그래서 1, 4분면에 해당하는 갈등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고, 2, 4분면에 해당하는 갈등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시사점을 내기 위해서 구조화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갈등 관리의 어떤 기법을 위한 유형화로 갈등 조정 주체가 누구인지, 당사자들이 직접 주도해가지고 갈등을 조정하는지, 아니면 공적기관의 힘을 빌리는지, 거기에 따라서 X축을 한번 설정을 해봤고, 그 다음에 갈등의 복잡성, 이해관계자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또다시 Y축을 설정을 해서 4분면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지금 현재 갈등 내용의 특성이죠. 내용의 특성에 대해서 유형화를 시도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시사점들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유형이 제일 정부가 공적기관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통제력이 낮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사업 영역에 대한 분쟁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경쟁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망이 필요하고요. 정부가 조기에 개입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냥 관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유형의 경우에는 통제력이 높은 플랫폼이, 힘을 많이 가진 플랫폼이 기존 사업 간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만약에 분쟁을 많이 일으킨다면 이 영역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초기부터 약간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존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조금 약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유형, 4유형에서는 4유형의 경우에 플랫폼 사업자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실제로 성평성 있고 객관성을 가지면서 이익 배분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해나간다면 갈등 관리가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1유형,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되 특별히 2유형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3유형, 4유형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나름대로 책임성을 가지되 특별히 4유형의 경우에 기존에 좀 약간 운영상에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조금 더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관리의 방식 마지막 장입니다. 이 방식에서 만약에 본다면 여기도 이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해관계자가 많고 적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사안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조정을 공적기관이 아니냐, 이해관계자들 당사자들이 하느냐, 이런 방식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유형 자체가, 2유형, 두 번째 유형 자체가 조금 약간, 공적기관이 좀 약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공적기관이 주도적으로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의 경우에는 정부가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워가지고 되게 철저하게 조금 다른 유형보다는 좀 관리를 해나가야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유형들도 그 유형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기법들을 조금 약간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유형화에 대한 논의는 지금 논문에 지금 현재 그
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페이퍼를 할 때 좀 약간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시사점들을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구 결과를 잘 정리해서 밝혀주신 곽규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장례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와 좌장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청중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좌장과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은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신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역시 토론을 맡아주신 엄보훈 로엔컴퍼니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역시 토론을 맡아주신 남성준 다자요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앞서 발제를 맡아주신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님도 다시 자리로 모셨습니다. 네, 이제 좌장께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요.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이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한 지가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제도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갈등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이런 사회 자격을 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가족분들과 베트남 여행에서도 오시자마자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우리 곽규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국내외 20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또 플랫폼과 산업 갈등을 유형화해보고 그다음에 각 유형에 따라서 갈등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플랫폼 비즈니스의 갈등 조정 메커니즘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5개 업종을 대상으로 13개 주요 항목에 기반을 해서 학술적 분석 틀과 또 이론적 논거를 적용한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의 갈등의 원인과 이런 특성을 규명한 어떻게 보면 좀 최초의 연구라고 봅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공을 들인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자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사회자께서 해주셔서 그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오늘처럼 시간적 여유가 이 사회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국회의원분들도 안 오셨고 지금 우리가 4시까지 잡혀져 있는데 10분씩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토론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마음껏 토론의 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은 연세대학교의 모정훈 교수님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정훈 교수님은 이제 공학을 전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문사회계열 관련된 그런 뭐 지식도 워낙 해막하시고 해서 오늘의 토론자의 그 서막을 이끄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정훈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모정훈입니다. 곽규태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아마도 그 플랫폼 갈등 지난 한 20년 동안 국내 국외에서 발생한 다양한 그 갈등 상황을 잘 정리하시고 또 유형화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그 분류를 한 그 최초의 시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개 업종에서 뭐 금융, 뭐 부동산, 뭐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에 2개, 국외 2개 비슷한 또 그 업종을 선택하셔서 총 20개를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그게 이제 어떤 갈등이 원인이 돼서 그 분쟁이 발생하나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그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분류 작업을 진행을 해주셨고요. 갈등 원인으로는 크게 뭐 구조적으로 그 업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 그리고 이익 배분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뭐 규제 불평등 이런 이유 때문에 갈등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전에 미리 해결하기보다는 사후에 그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어떤 공적 기관에 의해서 주로 해결이 되는 게 대다수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의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난 저희가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한 30년이 흘렀는데, 소위 그 한 10년 전부터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세계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고, 초기에는 그 소위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굴뚝 산업들과 플랫폼 간의 경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오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저기 자주 가던 세운상가라든지 용산전자상가가 이미 슬럼화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플랫폼화 하기 쉬운 그런 업종들은 이미 다 지금 플랫폼이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분쟁이 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은 소위 플랫폼화 되기 어려운 그런 쪽에 남아있는 회사들이 지금 그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플랫폼화 되기 어렵냐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 플랫폼화 되기 어렵고요. 또 책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리스크가 큰 산업들, 그리고 또 노조 같은 유니온이 결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플랫폼화 되기 어려운데요. 그런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들, 소위 유통의 의료라든지 뭐 컴퓨터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또 신문, 뉴스 뭐 이런 업종들은 이미 다 플랫폼화 되어 버린 것을 우리들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굴뚝 산업들이 경쟁이 떨어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큰 이유는 그 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위 망 효과라고 하는 게,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접적인 망 효과가 양 사이드에서 두 개 발생하고 있고요. 또 교차 망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그 또 두 가지,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있는 플랫폼 사이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네 가지의 그 교차적,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망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파워를 그 만들어내고 있고, 기존의 어떤 소위 굴뚝 산업들이 이러한 어떤 굉장히 사이즈가 커진 플랫폼들과 경쟁하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 시장, 의료 시장에서 뭐 여기 로톡도 오시고 또 그 의료계도 뭐 비대면 그 의료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 플랫폼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적인 이유라기보다, 경제적인 이유, 기술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규제적인 이슈, 그리고 어떤 사회 어떤 그 전문 집단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어떤 파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플랫폼화가 되고 있지 않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쟁을 한다면 아마도 그 로톡의 어떤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법률 변호사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보다 훨씬 더 그 강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플랫폼화가 진작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어떤 플랫폼들의 파워를 더 높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 듣고 있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퍼스널라이즈드 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대형화된 플랫폼과 어떤 개인들, 개인 의사, 개인 변호사들과의 경쟁은
이미 기울어진, 어떤 기술적으로는 기울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리갈, 뭐, 법무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진행은 되겠지만,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어떤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들에 대한 니치 상황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롱텀으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타다라고 하는 어떤 모빌리티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좌초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이게 이제 택시 노조의 어떤 그 반대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되지 못했지만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타다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필요로 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셨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과연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발현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보시면 아마도 여기 계신 그 대다수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가 지금 무인 운전 기술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앞으로 5년에서 8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모빌리티 서비스가 기존의 어떤 택시 운전사들에 의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언제 이게 이제 바뀌느냐의 어떤 시간의 문제이지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사회적 합의를 저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논의가 집중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신 소개해 주신 기업 중에 10개는 국내 기업이고 또 다른 10개는 국외 기업인데 국내의 규제가 국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톡과 비슷한 서비스를 국내에서는 변호사 징계를 하고 못하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미교포가 미국에서 서버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을 때 국내의 어떤 모든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라넷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법 성인 사이트의 서버를 동남아에 두고 비즈니스를 했던 것처럼 그 로톡이나 어떤 의료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를 그 해외에 서버를 두고 비즈니스 누군가가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서비스들이 금지되는 방향보다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는 게 조금 더 미래를 봤을 때 컨스트럭티브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곽 교수님이 이제 유형 기준을 두 가지 관점에서 플랫폼의 통제력과 갈등 원인을 가지고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해 주셨고 제가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말씀드리면서 핵심 포인트는 두 번째 유형 그러니까 플랫폼의 통제력이 있고 갈등 원인이 업역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런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기술하신 부분이 아마도 이제 초기 버전이라서 그런지 38페이지, 39페이지의 어떤 대응 방안들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적시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정리하실 때 그러니까 통제력 부분 때문에 어떤 방안이 나왔고 또 갈등 원인 때문에 어떤 방안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39번 9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분류가 조금 지금 현재는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가 몇 명이냐를 가지고 이제 많다 중간이다 적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접근법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류를 좀 클리어하게 기준을 좀 정해주시면 좋겠고, 또, 사용한 접근법이 왜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이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 코멘트들은 다 모아서 있다가, 곽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길 때 이렇게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은 제 또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성균관대학교의 이대호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 맡은 성균관대학교 이대호입니다. 일단 곽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정책 연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연구년 중이신데 안식년 중에 이렇게 또 훌륭한 연구를 하셨다는 게 참 믿을 수가 없고요. 안식년 중에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는 후배 교수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좀 제가 뭐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좀 궁금한 점들을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학자이다 보니까 연구 결과에서 플랫폼 갈등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분류를 위해서 어떤 방법론과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법론 쪽을 보면은 사례 선택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셨다고 하셨고 그런 걸 봐서 분류는 아마 박 교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분류의 기준이 무엇이고 판단 방법론이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분류 결과의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박 교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미 너무 이 완성도 있는 연구를 해주셨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뭐 하나의 연구로서 그리고 하나의 발표로서는 뭐 이거 이상을 바란다는 건 좀 욕심이겠지만 혹시 이제 후속 연구를 하신다면 갈등 해결 분류에 따라서 그 효과를 봤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갈등 해결의 유형이라든지 조정 주체라든지 아니면 갈등 개입 시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주셨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을 때 4분의 3 정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혹시 그 해결된 4분의 1 정도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거를 조정을 했었을 때 좀 더 효과가 좋았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추후에 연구해서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번 연구를 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점이 있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마지막에 그 결과 요약 그 부분에서 유형을 네 개로 나누시고 뭐 유형 2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연구의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좀 이미 하셨고 그걸 결과에 반영하셨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만약에 유형 2가 정부 개입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셔서 좀 빨리 넘어가신 것 같은데 왜 그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좀 더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욕심을 더 내자면 그 갈등 관리가 23건 중에 정책 신설이 10건 그리고 기존 정책의 변경이 10건, 정책 변화 없음이 3건이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정책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정책적인 변화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규제의 칼날이 어디를 향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무정훈 교수님께서 지금 이런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서비스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새로운 혁신이 발생을 하면 그 혁신의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혁신에 저항하고 혁신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보통 저항을 많이 하게 되죠.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생겼을 때 마부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계,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해서 기계를 없애려고 했었던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든지 뭐 최근 가깝게는 IPTV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지상파 사업자들 같은 방송 사업자들이 IPTV에 저항하고 IPTV에 반대했던 것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형태로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를 살펴보면 사실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들이 그 신규 서비스, 혁신적인 서비스를 받아들일 의도가 없었다면 갈등이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근데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스위칭 코스트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서비스로 옮겨갔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이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갈등의 결과를 만약에 정부가 조정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갈등들도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화해 나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하고 플랫폼이 등장을 했을 때 정부나 사용자들이 어느 쪽의 편을 편을 주로 드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 반대쪽에 많이 손을 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망외부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도 그렇고 사용자들도 그렇고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에 손을 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다양한 작은 사업자들을 각각 규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만을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규제 비용도 좀 적게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플랫폼이 더 살아남고 결국에 앞으로 국가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자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칼날이 주로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23건 중에서 20건 정도가 규제를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혹시 보셨을 때 그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를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다 끄집어내셔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사례 분석의 경우에 지금 15개, 20개 사례, 그 다음에 업종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저렇게 업종을 선별을 했는지 또 이 허구 많은 사례 중에서 왜 20개 사례를 선별을 했는지 또 지금 13개의 주요 항목에 기반해서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또 분석 항목이 뭐 5개일 수도 있고 뭐 20개일 수도 있을 텐데 13개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했는지 뭐 사실은 아마 곽규태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답하기가 저런 질문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질문들만 골라서 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평소 사회는 좋은 편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따가 시간 잘 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토론자는 우리 법무법인 권우회 이지은 변호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자분과 두 분 토론자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연구 결과에는 대체로 이제 동의를 하고 우선 갈등이 현재 발생이 됐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발제 자료에 대한 질문을 먼저 몇 가지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갈등 관리나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플랫폼의 통제력을 굉장히 주요한 요소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제 자료에서 몇 가지 좀 의문점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면 먼저 그 발제 자료 26면에서 그 플랫폼의 통제력이 높은 경우에는 갈등 관계 복합성이 낮고 또 통제력이 낮은 경우에는 높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플랫폼 통제력이 낮은 경우에 갈등 관계 복합성이 높고 낮은 사례가 사실은 동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변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특수 사례에 있어서 한정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아마 이 부분이 나중에 갈등 관리 방법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29명 관련해서 이 플랫폼 통제력과 그리고 갈등 관리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좀 도출해보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레드핀이나 타다의 사례의 경우에 대체로는 통제력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계셨는데 29면에서는 이 두 사례가 통제력이 낮은 곳에 분류되고 갈등관리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하는 요소로 분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발제자의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제자료 38면에 플랫폼의 통제력이 높은 경우에 플랫폼과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갈등 그 소송 유행에 따른 관리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인 사례는 이제 추후에 제가 좀 더 말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플랫폼의 통제력이 높은 경우에는 실질적 사례에서는 그
경제적으로 뭔가 요금에 있어서 자율이 없다라고 봐서 오프라인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협상력만으로 어떤 갈등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제 작게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뭐 신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과거부터 이제 항상 갈등은 있어 왔고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법적 관점에서는 항상 법률 해석이 우선이 됐었습니다. 그 법률 해석의 가장 큰 원칙은 이제 문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미 규제화된 제도의 그 요소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률 흠결이 있을 경우에만 합목적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어떤 입법자의 의도들을 고려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형식을 중요하게 봐서 이제 또 적법하다고 판단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실질을 중요하다고 봐서 오프라인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어떤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셔서 만약에 이제 어떤 통제력이 강하거나 그립감이 강한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실질에 따른 규제 부분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접근을 하시고 그런 전문가 집단과 좀 논의를 통해서 갈등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그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우버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그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형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뭐 양쪽 주장이 대립이 됐었는데 이거 형식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부와 서비스다, 합법이다라는 좀 주장이 있고 또 한 반면으로는 실질로 봐서는 여객 운송 서비스다라고 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실제 그 결과는 이제 실질이 여객 운송 서비스라는 부분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진 바가 있고요. 또 타다 판결에 있어서 우리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가 좀 달리 판결을 했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 부분을 이제 실질을 중요시 봐서 여객 운송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국내 사례에서는 좀 형식적 요소로 봐서 여객 운송업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법률적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형사사건화 됐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죄형법정주의라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규제가 엄격하게 그 법률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좀 특수성 때문에 결론을 달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추후에 이제 이런 신규 사업을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존 규제에 있어서 너무 외면하기보다는 그런 규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발제자께서 현재 이제 공공기관이나 사법적 해결이 좀 많이 이제 해결 방법으로 갈등 관리 방법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입법적 요소에 있어서 입법가의 역할들이 많이 지금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신규 사업들은 계속 발생을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갈등이 많이 사실 뭐 로톡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갈등이 이어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입법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임시 허가를 주는 규제 샌드박스나 신속 처리 인증 제도, 뭐 사전 심사 청구, 규제 일몰 제도와 같은 여러 가지 입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은 좀 아쉬움을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 양상에 따른 갈등 관리 접근 방법도 오늘 주요 발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갈등은 기존의 규제가 굉장히 강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적 요소에 있어서는 어떤 특수한 규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의 유형을 일반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수 사업의 성격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 좀 달리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사전 갈등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 사례를 아까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는 제도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외에서 허용되니까 국내에서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접근 방법은 사실 갈등을 양상시킬 뿐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내에 어떤 규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원활하게 또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 측면과 소비자 필요성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 활성화될 거라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고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편입도 중요한데 좀 장래적 관점에서는 소비자 보호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더해서 공익적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활용되어 왔던 규제들을 전부 훼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그런 공유 숙박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데 기존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 내용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다 공감할 만한 규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뭐 소방적 측면에서 그리고 공중위생업이니까 위생적 측면에서 그리고 뭔가 건축적 측면에서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단지 플랫폼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모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일부 규제를 남겨둘 것인지 그 한계는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당사자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등 조절에 있어서 ADR, 뭐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그 조정을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 뭐 그 어떤 갈등 초기에는 그런 갈등 부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양상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각 전문가 집단과 각 플랫폼이 머리를 맞대고 각각 이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규제를 수용함에 있어서 어떤 정반합적인 결론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플랫폼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정 경쟁이나 이제 노동자 지위 문제는 이미 이제 부각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에 더해서 소비자 보호 문제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갈등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 업계에서 한 두 분께서 오셨는데요. 먼저 로엔 컴퍼니의 엄보은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엔 컴퍼니 엄보은 이사입니다. 항상 갈등의 한 복판에 있어서 그 갈등을 좀 조망하거나 다른 플랫폼들 간의 갈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이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곽규태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많은 연구를 정리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희와 다른 업역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좀 구조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를 토론에 불러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 갈등을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지금 분리해 놓으신 연구 결과가 현실과 잘 맞는지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부르신 게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조금 현실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나 혹은 조금 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를 좀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사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많이 해결되려고 한다는 말은 현실과 매우 부합합니다. 로엔 컴퍼니와만 경우가 하더라도 이미 변호사법의 특정한 조항, 34조와 109조인데요. 이 조항으로 세 번 고발을 당했고 세 번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고발 주체인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 그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 악의적 고발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떤 준사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이러한 기업의 행태가 현행법에 위반하는지 위반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발 상태로 상대방을 묶어두어서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가 있으니 당신들은 떳떳한 기업이 아니다. 불법의 소지가 있는 기업이다. 라는 멍에를 씌우기 위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행 법률에서 무고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고소고발이 횡행하더라도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게 좀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법적 현실 해결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슬프게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했던 지난 10년간의 고통도 그렇지만 후배 기업들 그리고 뭐 의료나 세무나 다른 관련 전문직 플랫폼들에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3.3은 뭐 세무사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닥터나우는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반복적으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 고소고발의 어떤 결과가 뭐 경찰의 송치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를 기대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발을 했다는 행위 자체, 그 기업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행위 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이미 그 거두고 있고요. 실제 스타트업들의 경우에 이러한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갈등 해결 방식이 사법적 방식을 택하는 쪽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어딘가에서 이런 혁신 사업가들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로 밖에는 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펐고요.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린 이유가 그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갈등 양상은 그 스타트업의 말려죽이기 형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적 악의적 고소 고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괴롭히기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 브랜드에 흠집을 내면 후속 투자가 어렵게 되거나 실제 지표가 꺾여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해서 폐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피보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로 로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복적인 고소 고발 그리고 저희의 광고 모델 소속사의 내용 증명을 보내서 확인되지도 않은 불법 플랫폼과 협조하지 마라. 저희가 지하철에 광고하면 서울교통공사의 내용 증명을 보내서 당신들은 지금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 저희가 여의도 IFC몰에 광고를 하면 그냥 사기업인 IFC몰 이 담당 광고자에게 이제 법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은 형태의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고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방식이 그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모두 그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싸워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변협이 창립된 지 71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이런 괴롭힌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역사상 가장 많은 과징금인 20억 원을 변협과 서울회에 부과했지만 역시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끌리게 되고 그 시간이 끌리게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거는 스타트업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괴롭히기 고사 작전이 대한민국의 혁신 스타트업에게는 충분히 괴로울 수밖에 없고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 해결, 갈등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로 저희는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빠른 결론입니다. 시간이 끌리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시간을 이제 유예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혁신 스타트업은 하지 말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로톡이 이번에 사업의 문을 닫고 저희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한 근 10년, 20년 내에 법률 분야에 어떠한 혁신 기업가들이 진출해서 한번 이 로우테크 시장을 하이테크로 바꿔보겠다
라고 나서는 기업가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접 분야에 있는 조금 좁게 보면 전문직 플랫폼들, 조금 넓게 보면 다른 형태의 플랫폼이나 전통적인 도메인에 IT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건데 오히려 그 분야에 혁신가들이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 관리 부분을 이제 논의해 주시면서 그 훌륭한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이 갈등 관리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집중해 주시고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 뭐 조금 대부분 동의했는데 발제자의 발제 내용 중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제가 좀 오해한 것 같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발표 슬라이드 페이지 상으로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그 플랫폼 비즈니스 갈등 관리의 그 카테고리 상 저희가 30페이지 기준으로는 사전적 갈등 조정으로 배치되어 있고 갈등 관리 특성과 파급 효과 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협력형 타협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이 끌리는 방식으로 고사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적, 사후적 어디에도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로톡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이고요. 뭐 저희는 협력하고 타협하고 싶지만 이 상대방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화의 상대방이라거나 갈등 조정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해하고 있는 바인지는 모르겠으나 협력형이나 타협형으로 분리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업계에서 한 분이 더 오셨는데요. 다자회 남성준 대표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자회 남성준입니다. 네, 제가 살면서 어떤 사례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네, 이제 그런 사례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국회에도 와보고요. 좋은 경험인데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행컴퍼니 로톡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신고 갈등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공적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정말 연구 결과에 나왔듯이 진정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가는 조금 미지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또한 우리나라가 제도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실제로 뭐 규제샌드박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요. 신속화가 제도,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의 어떤 다양한 기술, 그분들도 지금 갈등 관리에서 무슨 회피형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적 기관의 근무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행정 절차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주어져야 운영하는 곳에서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저희도 로톡도 우리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 책임을 갖고 계속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분들도 적극 행정을 하게 되면 다가오는 감사나 민원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입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분들도 혁신적인 부서에 있는 분들도 이제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운영하는 공적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 더 갈등 관리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는 농림부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갈등의 주체가 저희는 농어촌 민박협회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농어촌 민박협회와 저희가 갈등 관리까지 가게 된 경우에는 농림부가 이제 저희 같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 농어촌 민박협회에 알려줌으로써 이제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30페이지 나와 있는 수용성 플랫폼 비즈니스 갈등 관리 특성과 파급 효과의 수용성이 딱 저희 회사가 있네요. 구분에 되게 저희보다 많은 큰 회사들이 있었는데 유독 저희 회사만 수용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물에 녹아버렸다는 뜻으로 수용형을 쓰신 거 아닌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로톡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의 공적 저희를 반대하는 공적 기관이라든가 혹은 그 단체에서는 알고 있어요. 시간을 이제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 스타트업들이 돈줄이 말라서 자금줄이 말라서 이제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합법적이면서도 타다가 제도에서 법을 바꾸면서 없어졌거나 로톡도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회색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계속 싸우고 있는 와중에서도 1년 반 동안이나 계속 끌려다니면서 중지해준다는 이유로 계속 회의에 끌려다니면서 1년 반 동안 이제 매출이 없으면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1년 반이라는 기간에 극적으로 타협한 계기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재논의가 시작되면 그 다음 달에 회사를 접어야 됐기 때문에 재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나 여러 가지 제도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이제 만장일치 제도,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있는 제도만 활용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빨리 봉합이 되고요. 그리고 신구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산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래된 산업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업군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워지는 이유를 반드시 새로운 산업군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그걸 바라보거나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산업군에서 이쪽이 있고 이쪽이 선하고 이쪽이 악하다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너희가 기존에 있는 산업군을 먹여 살리거나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거는 중앙정부나 이런 지자체 같은 정부에서 오래된 산업 그리고 결국에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기존 산업군에 대해서 복지나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산업군으로 이제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도만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톡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농어촌 민박협회 분들이 좀 더 순진하시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준하 입법조사관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준하입니다. 우선 곽규태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이 어려운 주제를 좋은 사례와 좋은 그 방법론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노동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결론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각 유형에 속하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유형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그냥 그
묻지 마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개별 사례들까지 이제 적절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함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2021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고 이제 의원실에다가 레포팅을 했었고요. 또 기회가 돼서 이제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갈등이라는 요소가 이 제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와 정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갈등의 해결이라는 것은 특정 지지 세력이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회적으로, 사회적 전체적으로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그 지향점이라든가 아니면 합의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 산업 발전으로 이제 국가 성장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산업이라는 큰 흐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이 정해졌으면 이런 뭔가 플랫폼 갈등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타야 될 흐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국가의 비전 자체는 디지털 뭐 이런 쪽으로 디지털 경제 쪽으로 잡혀 있지만 막상 이게 실제 산업 간의 그런 충돌이라든가 산업 간 전환의 시점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 국가라든가 국회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 특정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당신들끼리 합의를 해서 방향을 정해서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이런 약간 혼란한 상황에서 지금 뭔가 혁신산업과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애환이 굉장히 크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뭔가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샌드박스와 같은 그런 제도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도 뭔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기보다는 뭔가 좀 임시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특정한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큰 흐름에 대한 그런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샌드박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역시 갈등을 방치하거나 그런 그 갈등을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 고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갈등을 풀 수 있는 사전적인 수단, 사전적인 조치, 뭐 이런 사전적인 경험,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전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과 정책이 성장하는 구조가 지금까지 굉장히 탑다운적인 경향이 많았던 것이죠. 이제 뭐 국가가 전략 산업을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국가가 뭐 몇 개년 계획을 해서 특정 부분을 집중해서 육성을 하고 우리의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제 그 효율성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그 갈등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풀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제도, 경험, 학습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간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플랫폼이라는 것들 자체를 본다면은 사실 이제 갈등은 플랫폼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이 또 특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플랫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고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플랫폼이 들어가 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을 거의 덮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기존의 거래관계를 지배하는 그 도미넌트하게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 또 지금의 그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현상 자체가 사람들이 디지털 베이스로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 들어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역들을 다 플랫폼한테 줘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혁신의 그런 그 국면마다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사실은 뭐 어떤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어떤 기관에 부여한다거나 이것들은 사실은 거의 최종적으로 기술적으로 구현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그러한 해결책으로 가기까지의 굵직굵직한 결정들은 우리가 해주고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주제가 생겼을 때 어차피 혁신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이슈에 대해서 가다가 중간에 스탑하는 것은 천천히 가는 것보다 좋지 않다. 우리가 이제 천천히 가는 한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말자. 이런 원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 사업가,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기존 이해관계자, 또 기존 이해관계와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아이언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둘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빠진 게 이제 우리 국민들,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이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용자를 또 얘기를 들어보자. 이용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제 갈등 조정 과정에서 한번 줘보자. 우리가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게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전체가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다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제가 봤을 땐 그 두 가지만 정도만 좀 그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하고 그것들이 경험이 확산된다면 지금처럼 굉장히 답답한 구조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 발제문을 보면 그 이 플랫폼이라는 큰 그 대상으로 이제 갈등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플랫폼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업종들, 뭐 분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들마다 배달 플랫폼은 배달 플랫폼 별로 그리고 뭔가 유통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 별로 갈등의 요인들,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버리면은 정말 그 맞춤형으로 그 문제를 디테일하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별로 갈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그 연구를 해 주시면 오늘 같은 논의에서 좀 더 유용하게 우리가 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토론을 많이 해주셨고 이대호 교수님 제외하고는 다들 말씀이 많으셨어요. 네.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그 곽규태 교수님 지금 답해 주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는데요. 그거 다 답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질문하신 거 저기 곽규태 교수님이 편한 질문만 답하기 편한 거 위주로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되게 깊이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잘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아직 보고서가 끝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논문 출판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더 고민을 더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 교수님 뭐 주신 여러 가지 코멘트들 다 좋았는데요. 국내와 국외 사례 규제 환경 좀 상이한 부분들 그래서 시사점을 쓸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형화 분류는 이제 모 교수님하고 이대호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아직 보시면 알겠지만 발제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은 약간 좀 완성도가 조금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는
이게 이제 분류 기준하고 절차, 이제 사례들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보고서에는 그게 상세하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파워포인트 상에서는 이게 좀 약식으로 좀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례 연구에서는 이제 인이라는 학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그 방법론을 정립한 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정립한, 제안한 방식대로 저희가 케이스를 선정하고, 선택과 배제의 어떤 논거들을 세워가지고 순차적으로 그걸 진행을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인터뷰하고 내용 분석의 과정의 중간에 조금 약간 두 차례씩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조금 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좋은 제안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된 4분의 1의 사례가 있지 않냐. 그럼 해결된 사례는 과연 뭐 때문에 해결됐냐. 거기에 대한 게 좀 시사점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좀 보고서에 못 담고 생각을 아직 못한 부분 같습니다. 이걸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정부가 왜 이 유형의 특별히 그 관리에 또 신경을 써야 되냐. 여기도 이제 저희가 물론 힌트는 드렸지만, 저희는 정부가 만병통치로 모든 갈등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중점을 둬야 되는 갈등의 유형을 포착하는 데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동기나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신설한 게 10건, 정책 변화 조정이 10건인데 이 규제의 방향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된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분석이 사실 지금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신설되거나 조정됐다라면 과연 누구,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이게 도와주는 쪽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이 된다라면 제가 볼 때 좀 상당히 좀 좋은 재밌는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 일단 26페이지, 29페이지 지금 내용 다른 부분, 본문상의 내용은 크게 이상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그 표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소개도 안 맞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기준이. 그거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고,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한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되겠고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챙기지 못한 책임인데, 이 코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생 연구원이 많다 보니까 코더 간의 릴라이빌리티가 약간 좀 틀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인스카파나 저희가 내용 분석한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신뢰도를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의 규제 환경 차이, 아까 모 교수님 말한 거랑 비슷한 얘기를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보고서에서 감안할 부분은 감안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부분 한계점으로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토론자이신 엄우훈 이사님, 아우 좋은 지적 정말 많이 잘 주셔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갈등 관리 해결 방식이 저희가 봤을 때 표면적으로 이렇게 카운트하는 방식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아픔들, 그런 걸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법적인 접근이 왜 선호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한 해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스타트업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갈등 관리 해결 방식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일단 시간, 신속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업계의 어떤 그런 니즈들 반영해서 그런 해석들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31페이지에 업체분이 여기 와 계셔가지고 업체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연구원들은 이렇게 또 코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신뢰도가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좋은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 남 대표님, 좋은 거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부하고의 갈등을 뭐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좀 갈등의 이해관계 주체 중에서 정부 공적 파트하고의 갈등 그런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건 일단 1차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으면서 지금 작성한 측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농림부나 이쪽하고 좀 관련한 어떤 갈등의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상당히 들었고요.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시선들,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연구진들도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전체 창업 생태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고 있는 모바일 앱도 사실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의 영역 중에서 플랫폼과 관련된 영역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례가 어떻게 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나 사회적인 관심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느냐는 향후에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타트업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사점들은 저희가 조금 더 집어넣고 더 고민을 더 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준하 입법조사관님 여러 가지 얘기 주셨는데, 업종별로 일단은 좀 특징 분석을 조금 더 더해주면 좋겠다. 저희가 그 자료가 있는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발제 자료에 다 못 담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 보고서를 낼 때는
업종별로 이러한 갈등 양상이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특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것이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은 조사관님 얘기하고 좀 약간 맥이 닿아 있는 건데 저희 연구가 일단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막는 방향의 어떤 논리로 활용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객관적으로 연구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논거가 스타트업의 활성화나 그들의 어떤 비즈니스 실험을 장려하는 쪽으로 뭔가 촉진되기를 좀 약간 원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에서 같이 이제 조인트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하고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국회의원들께서 혹은 정치인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이게 로비 활동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이해관계를 담은 집단들의 의견을 대변하실 수 있지만 대변할 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양상이 대단히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컨대 판단하실 때 그 당시에 판단했던 어떤 그런 결과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대단히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어떤 이해관계 갈등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정책 제안이나 법안을 발의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약자의 편에 서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바람직한 방향, 국민한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 구성에 어떻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입법활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안의 신설보다는 기존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 통합 이런 어떤 노력들도 좀 많이 해주셔야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 레거시 사업자들, 기존의 사업자들의 불만들도 감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안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태로 남겨두고 신설 법안만 계속해가지고 뭐 조금씩 추가해서 만드는 형식의 어떤 그런 입법 노력이 되게 이 사태분들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님께서는 뭐 이런 구조적이거나 정책적인 노력이 많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총리실이나 산자부 산하의 산업갈등조정위원회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 부처 지금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있는데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런 플랫폼 산업갈등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취급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전문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업계에서 원하시는 거는 신속한 해결이었습니다. 신속한 해결, 조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은 사법적 조치로 가면 2년, 3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치로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늦은 것 같고요.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갈등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빠르게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뭔가 종지해주거나 이해관계를 뭔가 개입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토론자분들 더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모두 다 지쳐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두 시간이라는 시간 앉아있기가 사실 힘듭니다. 오늘 박규태 교수님 발표 너무 좋았고요. 우리 토론해 주신 여섯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4분 남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마치고 여유 있게 진행을 마무리한 저한테도 칭찬을 보내고요. 자, 오늘 최고의 발표를 해주신 박규태 교수님 그리고 여섯 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를 우리 전체 진행을 맡고 계시는 윤민혜 매니저님께 보내드립니다. 네, 그 귀한 말씀 나눠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 바탕으로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플랫폼과 기존 산업이 함께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한 가지 공지사항은 저희 토론회 영상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혹시 추후에 또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집은 저희 지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상으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아젠다 세미나 2023 플랫폼과 산업 갈등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네.